네. 둘 다 아니에요. 잠시만요. 아깝다. 아쉽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싱글즈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, 배우 김범입니다. 오늘 저의 일상과 몇 가지 작품들, 그리고 로스쿨에 대해서 싱글즈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인터뷰를 진행해 볼까요? 고고. 양치. 혼자 먹는 게 더 익숙해서 혼자 자주 지내다 보니까 혼자 먹는 게 더 익숙한 것 같아요. 편하다기보다는 일몰. 저는 어두운 걸 선호하는 편이어서 일몰도 해를 잘 안 봐요. 둘 다 아니에요.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직업을 잘못 선택했네요. 낯간지러워 한다고 해야 하나? 남이 찍어주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제가 저를 찍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어렵다. 전 로스쿨의 한준이로 하겠습니다. 한 가지 캐릭터를 선택을 할 수가 없어서 다 어느 정도의 제 애정과 제 시간이 들어가 있는 작품들, 캐릭터들이어서 한 가지 캐릭터를 선택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아니면 현실에서 이동. 현실에서 이동. 이연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동욱이 형이라는 사람으로 시작된 캐릭터였고 형과 리딩을 하고 형과 준비를 하면서 그 시간들과 그 감정들이 쌓여서 저도 이랑의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형이고 연이 형, 이연을 통해서 만나지 않았더라도 참 좋아했을 것 같고 좋아하고 있고요.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나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화면 속 그리고 이연을 통해서 보았던 매력 이외에도 더 많은 매력들을 갖고 계셔서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형입니다. 사실 대본에 있는 법상식이라든지 법률 용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외운 데에도 굉장히 많은 분량의 법률 지식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그런 걸 이해하는 데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요. 저희 드라마에서 다루는 법률 상식들은 굉장히 어려운 법 얘기가 아니고요.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얘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저도 대본을 보면서도 아 이런 법 항목들이 있구나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봤었고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. 스포일러 때문에. 그래서 주연 걱정들이 무죄 추정 중입니다. 네, 맞아요. 오! 맞아요. 잠시만요. 교수님 네 분. 그다음에 나. 몇 명이라고 하셨죠? 지금 X 10명이요. 퀴즈 같은 거 잘해. 일사부재리 원치. 네. 다행이네요. 아는 문제가 나와서. 이거는 대본에도 없는 건데 알겠습니다. 계속하시죠. 어디 한번 해보세요. 저 퀴즈 좋아해요. 아, 네. 아깝다. 아쉽네요. 지금까지 김범이었고요. 저희 드라마 로스쿨 그리고 싱글즈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